네. 아, 재밌어요, 이렇게. 산소처럼 맑고 순수한 여자 이영애 씨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빠지신 것 같아요? 빠졌죠. 네. 왔다 갔다 해요. 영화 끝나고. 그래.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영화 끝나고 이제 쉬고요. 네. 이제 홍보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네. 거기서도 이런 옷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레이스가 상당히 화려한 의상이었습니다. 뭐, 조금 힘을 줬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영화에서는 이런 옷 절대 못 입죠. 그럼. 영화 속에서 의상은요? 우선 죄수복, 촌티나는 코트. 다들 겨울옷 입을 때 얇은 여름옷 신뢰가 안 된답니다. 커튼이 이렇게 왔다는 뭐라 하셔도 네. 저는 꿋꿋하게 입으렵니다. 아, 예. 자, 이날 이영애 씨 평소와는 다르게 과감한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포즈도 과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메이크업도 진하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빨간 입술에 조금은 요염하고 신비로운 변신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절해 보일까봐. 네, 너무 친절해 보일까 바꿨습니다. 친절하다면서요? 누구 또 건방지? 부자실에 나오는. 보시기에 재밌을 거예요. 무겁지 않고. 네. 예. 아, 정말요? 예. 여태까지 그 박찬욱 감독 작품이 막 그렇게 막 재밌었던 적은 없어서 막 재밌어요, 이렇게.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자, 그런 이영애 씨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무표정의 조금은 섬뜩한 모습. 복수의 칼날을 가는 잔혹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지요? 저를 한번 이렇게 째려봐 주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돈을 내고 보셔야 합니다, 영화에서. 네, 이영애 씨 재치 만점입니다. 내 매력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글쎄, 그런 분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반면에 또, 뭐 싫어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저를 안 좋아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 정말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아니요,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영애 씨 인터뷰 내내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유들유들해지셨는데요, 그 사이에? 아, 그런가요? 네. 뭐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 가까이 영화 계속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아, 글쎄요. 그냥 뭐. 다 예뻐요. 그냥, 나 쳐다보시니까 너무 쑥스럽게 뭐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이영애 씨 이름 앞엔 참 수식어가 많아요. 뭐, 산소 같은 여자, 뭐, 투명미, 뭐, 기타 등등. 가장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앞으로 내 이름 앞에는 좀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다 어떤 것이든 뭐, 감사해요.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니까. 근데 산소 같은 여자가 처음에는 뭐, 배우 생활할 때 딜레마이냐라는 질문도 했는데 오히려 그걸 좋게 생각해서 저한테는 살아가는데 생활 신조가.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괜찮아요? 여기? 이영애 씨 카메라를 거울 삼아서 보여주세요. 안 보일 게 아니라. 여러분도 끝까지 관심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 주셔도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마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이영애 씨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가의 소문난 인꼬 부부 김한길, 최명길 가족의 특별한 나들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한길, 최명길 부부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서울의 한 호텔. 그런데 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 설마 두 분 다시 결혼식이라도 올리는 걸까요? 결혼식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많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사실은 두 분이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중입니다. 10년 동안 이들 부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이 귀여운 꼬마들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1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애정 행각이 아닐까요? 아유, 처녀 가슴에 불을 지피네요. 최명길 씨와 김한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연애가 준 게 오늘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기념에, 그래서? 기념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들이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분의 10주년을 축하드리는 꽃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통 꽃인데 이번엔 바구니네요. 그럼요. 예쁘고 드레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저기 우리 연예가 중계팀 다 이렇게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해서 주신 모아 모아서 예. 그 두 분이 그 뭐 다 일을 하시잖아요. 네. 특히 그 최명계 씨가 촬영하러 나가실 때 네. 김한길 의원님이 꼭 해주시는 것이 뭔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무엇이죠? 뽀뽀 말고 뭐 다른 거 얘기입니까? 아, 그거? 자, 그런데 이날, 이 첫째 어진군이 감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뻐, 근데요. 네. 이날만큼 아이보다 주목받고 싶은 이뻐. 최명길 씨. 또 둘째 무진군이에요. 많이. 이런 마음을 두꼬마 신사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을 하면 동시에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최명길 씨가 가장 잘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아, 정말 김치찌개를 제일 잘하세요? 그거밖에 못해요. 두 분이 처음으로 키스한 장소는 하나, 둘, 셋. 차. 자동차. 좋아하시죠? 연애하시고 얼마 만에 첫 키스하셨어요? 진짜로 사실대로 말해도 김한길 씨의 충격 고백이 이어집니다. 사실대로 뭐요? 처음에 만나고 한 5분도 있다 뽀뽀했어요. 정말 빠르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5분 만에? 예, 그냥 뽀뽀했어요. 뭐 특별히 다른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와. 처음 만났는데 네, 최명길 씨 애써 수습해보려고 하는데요. 통화했기 때문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만 많고 예? 실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바로 예, 실적을 바로 올리셨어요. 말은 충분히 했으니까. 할 네, 김한길 씨 끝까지 예. 안 도와주죠. 네, 이날 날씨는요 조금 흐렸지만 이들 가족에게는 햇빛 반짝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질 않았는데요. 참으로 행복해 보이죠. 자, 이번에는 두꼬마 신사가 화동으로 변신해서 예쁜 꽃잎으로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지금 해온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들 잘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세월도 지난 10년처럼만 살면 더 할 게 없겠다 싶어. 서로 잘하자고. 그럼 좀 이렇게 멋진 말 하나 한번 해봐요. 뭐 이렇게 사랑해 여보 이런 거. 사랑해 명기라. 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듣고 싶다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 첫째 어진군이 연애가 중인 시청자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김영길, 최명길 씨 부부 10년 후 아니 영원토록 지금처럼 행복하십시오. 은행을 탑니다. 반짝반짝 가요계 보석 주얼리가 4인조 은행강도로 변신했다는 이 황당무계한 말의 실체를 확인하러 멀리 부산까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주얼리의 변신 돋보였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얼리입니다. 저희들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 부산에 왔습니다. 패션이라는 곡인데요. 은행을 턴다던 주얼리, 그런데 비키니를 입은 은행강도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릴 것 같습니다. 네, 가요계 정상을 차지한 슈퍼스타의 후속곡인 패션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프로답게 꼼꼼한 모니터는 필수고요. 대담한 이지연 씨의 변신의 스텝도 힐끔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네. 네, 아, 너.